자, 우리 이제 성산문 또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요 작품, 출제자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중국에 지금도 있어요. 산이야, 중국의 산 이름이야. 근데 두 번째 누구 이름이랑 비슷하지? 수양대군.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표현 방식을 중이법. 잘했어.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표현법은 암기의 영역입니다. 자, 요걸 바라보며 이제를. 여러분 하나다가 무슨 뜻이에요? 탓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책임을 돌리다, 탓하다. 막 이별을 정한 이 뜻 아니야? 탓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는요 배기와 숙제거든요. 배기와 숙제. 이 사람들은 지조절개 아이콘이야. 재밌는 고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국 고사? 재밌는 옛이야기.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작은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는 황제가 괜찮았어. 근데 이 새끼가 한번 딱 세워지니까 방탕해진 거야. 주색잡기를 한 거죠. 술 먹고 여자랑 놀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저기에 있었던 큰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잡아먹었어. 근데 이제 그 큰 나라에 있는 왕이 누가 너무 똑똑하다는 소문을 든 거야. 작은 나라에 배기와 숙제가 너무 엘리트라는 거야. 쟤 똑똑해서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이제 그 큰 나라의 왕이 묻습니다. 야 배기 숙제 너네 컴컴 우리나라로 와. 엄청난 부귀공명을 줄게. 그랬더니 이제 배기와 숙제가 뭐라 그랬게? 응? 조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죄송해요. 나 되게 고상한 사람인데 저희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가 중국의 어떤 산으로? 수양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거든요. 엄청난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를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어? 탓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산문은 목숨 구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얘네는 어떻죠? 어디로 가서 지금 목숨을 구걸했지? 수양산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었지. 근데 여러분 이미 수양산은 누구의 땅이 돼버린 거야. 이미 큰 나라의 땅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고사리를 캐먹는 것 자체가 녹봉받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탓한다 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 말은 이제의 지조절개와 나의 지조절개 중에 누가 더 쩐다? 내가 더 헌사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굶주려 죽을진들 고사리 캐는 것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어가 생략이 됐네. 뭐야? 배기와 숙제는 굶주려 죽을진들 어떻게 너희들은 채미 고사리까지 캐먹었냐? 이거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비록 푸세의 것인들. 여러분 푸세의 것 여기다가 세모를 치면 되겠지? 여러분 푸세의 것은 자풀을 말합니다. 자풀 고사리 같은 거. 비록 니들이 먹은 게 자풀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난 것인데, 즉 너희들 사실 먹고 있는 그 자풀은 다 누구 거야? 큰 나라 거니까 너희들은 진짜 지조절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은 실제로 바로 어떻게 했어요? 다이렉트로 처형당했거든요. 죽음도 감당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절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이법 중요합니다. 중이법이 쓰였다. 수양산 기억해 주시고요. 서리법 들어가 있고 웬만하면 다 서리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 풍자적으로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들보다 본인이 3번에 별표 치면 되겠죠? 이제보다 자기가 더 지조열개가 크다. 자 요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중국 고사 인용했다. 배기숙제의 고사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